안녕하세요.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계속 민사신탁의 활용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소득세 절세,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법인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고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신탁을 활용한 법인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신탁을 활용한 법인 전환. 어떻게 민사신탁을 하여 법인 전환까지 끌고 가느냐? 우선 부동산 자체를 위탁자 아버지가 수탁자에게 신탁을 할 수도 있고, 신탁 업무로서 수탁자에게 법인 전환을 신탁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신탁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탁자 아들은 부동산을 수탁받아 이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 아버지는 주식으로 바뀐 상태의 수익을 수익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우선 재산 소유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로 신탁 재산을 이전하고 신탁 목적의 법인 전환을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신탁 목적의 법인 전환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받은 재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는 신탁 원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신탁 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법인 전환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법인 전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 후 주식 소유자는 다시 아들에게 주식으로 신탁하게 되고 이 주식을 신탁받은 아들은 법인 전환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여 신탁 이익을 아버지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얼마 전 상담에서는 고령의 노모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민사 신탁을 이용하여 아들에게 수탁하여 그 수탁한 재산을 가지고 아들의 명의로 개발 행위를 한 후에 그 개발 행위에 한 부동산을 다시 법인 전환을 통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을 짜 드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 어려운 법인 전환도 수탁자를 지정하여 법인 전환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